안녕하세요. 오도행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그린 스무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만들어 마시는 그린 스무디는 맛이 좋은 그런 스무디를 마시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린잎 시금치인데요. 씻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 두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줌, 두 줌, 어린잎 새싹 한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바나나가 금방 숙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 놓은 겁니다. 바나나 하나, 블루베리 한컵 반.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아마씨 볶은 거, 단백질, 시금치, 어린잎 새싹, 이렇게 물, 짜잔!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뭐, 기호에 맞게 다른 거, 로메인이나 이렇게 초록, 그린으로 된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물한 컵, 두 컵. 바나나, 요걸 먼저 넣어 줄게요. 오늘은 색깔이 진하게 나왔는데요.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셔볼게요. 얘두 개는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하루 분량을 갈아놨다가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마시면서 물도 또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됩니다. 맛을 보도록 할게요. 맛있습니다.